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정훈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. 홍군 이전에 실습생 자녀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박광주 기자입니다. 고 홍정훈 군 사망 보름 만인 어제 오후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.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홍정훈 학생이 잠수 투입 경위 및 현장 실습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예정입니다. 현장 실습 도중 숨진 학생은 정훈 군이 처음이 아닙니다. 2017년 전주 콜센터와 제주 음료 공장으로, 2014년에는 진천 육가공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섰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좀 학생들을 그 어려운 대로만 시키더라고. 수연이도 마찬가지고. 고등학교 3학년 그 실습장을 그게 뭘 알아서. 부모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힘들어야지. 나 할 줄 모른다고. 아, 어떡해요. 너무 아프다.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도 남겨진 부모들의 몫입니다. 내가 미안해. 진짜 18년도, 19년도, 20년도 이렇게 뛰어다닐 때처럼 21년도에도 원래도 그렇게 뛰어다녔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들고,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. 유가족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실습 제도 자체를 다시 돌아볼 때라고 말합니다. 지난 4년간 안전한 학습형 현장 실습으로 개선한다더니 또 아까운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. 해마다 규제를 완화한 문재인 정부와 유은혜 교육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. 유가족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매년 12월 이후에나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.